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심한 가뭄에 강릉시가 최악의 물 부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포해수욕장 개장을 연기하고 시립수영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물 아껴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이종우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강릉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피서철이 시작되면 물 사용은 더 늘어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우선 급한 대로 성산면 보광천의 물을 고압 펌프를 동원해 오봉저수지로 끌어쓰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제한급수가 시작됩니다. 정수장 급수량을 기존 하루 7만 6천 톤에서 6만 6천 톤으로 만 톤가량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부득이 7월 1일부터 제한급수를 실시를 하고 우리 시민 절수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급수량이 줄면 고지대에 사는 6천여 가구의 생활용수가 원활하지 않아 급수차를 동원해 비상급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도내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기로 했던 경포해수욕장의 개장 시기도 연기됐습니다. 피서객들이 몰리면 하루 만 톤 정도 물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해변 개장일은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7일로 늦춰집니다. 시립 수영장 운영도 당분간 중단되고 군부대와 대학, 병원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물 절약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절수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을 좀 절약하지 않았는 편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심각성을 깨닫고는 아니다. 좀 좀이 아니라 많이 아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올해 가뭄을 계기로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이종우입니다.